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3시 2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 노코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노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서나 노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상에는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꼭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 없으면 공산주의 사상은 불없는 화로요. 뭐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해서 어설프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속된 말을 그냥 옮기는 것뿐이에요. 불없는 화로요. 고무줄 없는 팬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할 때는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반드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요건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사회주의 사상과 분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이슬람 사회주의, 불교 사회주의, 유교 사회주의, 생시몽주의, 오원주의, 뭐, 프리에주의, 블랑키즘, 유대교 사회주의, 그다음에 아나키즘, 아나코 생디칼리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사회적 아나키즘, 사회 상호주의 아나키즘, 아고리즘, 아나코 페미니즘, 녹색 아나키즘, 뭐 이렇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위에서는 뭐 무슨 주의하고 이 밑에서는 무슨 기즘, 무슨 키즘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우선 그 변증법적 유물론을 한 다음에 이중 안에서 중요한 사상을 또 선택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게 공산주의 마크죠. 공산주의란 것은 이게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농민을 위한 그 정치를 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여기 뭡니까? 이게 망치와 낫입니다. 낫. 그러니까 이게 망치와 낫을 가리키는 이게 심볼이 뭡니까? 노동자 농민의 정치다 이런 얘기죠. 흔히. 뭐 그렇고 그래서 전본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카를 마르크스가 나오는데 카를 마르크스는 전번에 내가 했던 거고 카를 마르크스의 생애가 어땠는가는 내가 전번에 했던 거고 이게 바로 그 변증법적 유물론이 기록된 그 책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을 기록한 책이고요. 이 책이 이제 1934년에 출판된 겁니다. 여기 보면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체계도,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상의 체계도가 뭐냐면은 이 도표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인간과 사회 관계. 인간과 사회 관계는 어떤 게 있냐면 무의식적 사회 관계가 있고 의식적 사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적 사회 관계는 사회 관념, 그다음에 사회 관념의 체계, 그것이 이데올로기다. 그것이 궁극적인 이데올로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거 상부 구조, 현재 상부 구조, 그다음에 미래 상부 구조의 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현재 상부 구조가 사회 체제 구성 사회 체계, 사회 구성 체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산관계, 일치 생산력, 이거는 생산양식이고 진보적 발전, 인간과 자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핵심 사상이자 그 자체의 근원적 사상이다.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핵심 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사상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이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의식의 외부가 의식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주관의 외부가 주관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유물론적 관점에 변증법을 도입해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대립과 투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더큰 종합을 향해 나아간다는 관점이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이런 얘기가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시려 믿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겁니다. 정반합. 음? 그게 뭐냐면은 정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긍정적인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르고 긍정적이고. 반이라는 거는 반대되고 기존의 질서와 반대되고 이런 거. 음? 그래서 정과 반의 과정을 거쳐서 합일로 간다는 겁니다. 발전된 합일로 간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정반합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읽어갈수록 그 개념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개념 자체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종이 발명이 관료제의 발전을 또 촉진하느냐, 민족국가의 성립이 관료제의 발전을 또 촉진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인 변수가 되어 실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되는지는 각각의 대립된 조건들 사이의 대립과 투쟁의 결과물로서 변증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의 발견과 이들이 전개한 논리 자체는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었는데 이를 과학적 법칙에 의해 체계화하고 존재가 인간의 의식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제반 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철학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반합. 원칙,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양질 전화의 법칙이다. 이것은 양의 점진적 변화가 축적되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질의 비약적 변화를 일으키고 질의 비약적 변화는 다시 양의 새로운 점진적 변화를 유도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양보다는 뭐 질이야. 이런 말을 흔히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양보다는 질이면은 질이 어디서 좋아질까요? 양이 많아지다 보면, 분량이 많아지다 보면 질적으로 우수해지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오면은 그 변화가 온 질은 다시 양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다 보면 그게 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질이 높아지는 그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이 높아지다 보면 그것이 다시 양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되는 논리라는 거죠. 이게 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양의 변화가 질의 변화를 가져오고 질의 변화가 오다 보면은 다시 양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대립문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이다. 이것은 둘 이상의 대립물 간의 대립은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함을 의미하고 이런 대립물들 간의 대립 또는 그것이 존재하는 상태를 모순이라 한다. 그 정반합이라고 했잖아요. 정반. 이 반이란 게 이게 대립물, 대립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반. 무슨 걸 반대한다. 기존에 있던 것을 무슨 반대한다. 이게 대립이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과 대립되는 개념. 그것이 이제 반이라는 개념이죠. 뭐, 이승열이를 반대한다. 그러면 이승열이란 존재와 이렇게 대립되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모순이다, 그죠? 모순. 모순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그죠? 여기는 또 나오는데, 부정의 법칙이다. 이것은 내부에서 모순이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상태에 놓인 통일체는
자신 모순의 완화를 위해 기존의 상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다시 부정의 상태를 부정해 기존의 상태로 회귀하되 이전 단계에서 부정의 혁명적 요소를 자신에게 반영하여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귀함으로써 발전함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것도 또 재미난 얘기인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아, 이런 얘기도 흔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와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겁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긍정과 부정이라는 개념은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부정과 긍정의 반대는 정반대 개념이다 이거죠. 그런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얘기는 이 계속 부정만을 하다가 이 부정의 극부정이죠. 그러니까 극부정. 부정의 끝은 긍정과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다 그러죠. 그런 게 우리 그 여러분 우리 그 동양의 주역 사상에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양이 극양에 달하면은 그거는 음으로 가는 겁니다. 극양에 달했을 때는 음으로 가는 거고 극음에 다다랐을 때는 양으로 가는 겁니다. 양으로 변환한다 그러죠. 응? 그런 얘기가 이 주역에도 나옵니다. 동양의 주역 사상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의 끝은 어? 양의 끝은 음이요. 음의 끝은 양이다 이거죠. 음의 끝은 양으로 연결이 되고 어? 양의 끝은 또다시 음으로 연결이 된다 그죠. 그게 뭡니까? 음과 양은 순환한다는 얘기거든. 어. 순환의 의미죠. 그런 식의 얘기 되는 겁니다. 부정의 부정은 이제 긍정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사상이라는 건 말이죠. 누가 그래. 내가 공장에서 지금 이게 망치로 뛰들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야 이승열이가 배운 게 없다. 하다못해 어디 가서 뭐 용접 일을 해도 해서 어느 공장에 용접을 한다든지 선반을 배워가지고 뭐 쇠를 깎는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망치질만 해서 벌어먹고 사느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승열이가 배운 게 없다 했는데 뭐 떠드는 거 보니까 뭐 이 주둥아리는 잘 어울리거든.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게 재미난 얘기를 할까 돼서 내가 그냥 그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얘기예요. 아니 이승열이가 한평생 그렇게 망치질만 해서 벌어먹고 사느냐. 한평생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망치질에서 망치질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망치질을 했냐면 40대. 네? 40대에서부터 이 망치질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여러 가지 직업을 했습니다. 뭐 그 클래식 전문 기자도 잠깐 했었댔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했었댔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망치질한 건 아닙니다. 내가 40대에서부터 망치질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보는 사람은 이승열이가 망치질만 한 걸로 이제 본 거야. 야 저렇게 뭐 한평생 망치질해서 먹고 사느냐. 이승열이가 정말 배운 게 없다. 입자무식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승열이 우리 부모까지 또 욕을 하는 거야. 이승열이 부모는 애를 낳아가지고 밥만 막 미겨 키웠다. 우리 돌아가신 부모까지도 이렇게 욕을 먹는다고. 근데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뭐 치잘났다고 나와서 이렇게 주둥아리를 돌리거든. 항시 이승열이가 하는 건 이 고깝게 보이고 아니꼽게 보이고 이러는 거야. 근데 저놈이 무식하다고 일자무식이다 하는데 뭐 유튜브에 나와서는 꽤나 아는 소리를 떠들거든. 근데 저놈은 아는 소리가 그게 뭐냐. 이게 뭐 어떤 공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는 소리도 아니고 공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직업훈련소에서 교육받는 용접하는 거, 쇠 깎는 거 뭐 이런 거거든. 응? 볼트 깎는 거.
근데 이건 그 공장에서 벌어먹는 지식도 아니고, 응? 저기 뭐 어디가 저런 이 주둥아리 난 나불거려가지고 뭘 하느냐. 아주 쓸데없는 거 짓거리를 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만물은 쓸데없는 게 없는 거예요. 다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들 때 쓸모가 있으니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나름대로 다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뭐 세이브치를 자른다든가 붙인다든가 하지 않아도 단순히 이게 입만 가지고 놀리는 것도 다 세상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게 조물주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상이네 뭐 철학이네 무슨 주의네 이렇게 이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만 자꾸 이론에 이론만 들어가는 얘기거든. 예, 이론에 이론만 켜는 얘기.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인문학. 우리 학문 분야에 인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그 학문은 주로 이렇게 논리만 가지고 파고드는 게 인문학입니다. 이론. 이론만 가지고 파고드는 게 인문학. 그다음에 뭐 공학. 의학, 그 다음에 뭐 이런 이과 계통의 학문들 있잖아요. 이과 계통의 학문들은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이과 계통의 학문, 의학이나 공학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공학을 전공한 공학 박사는 연구에서 기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딱 성과가 보인다. 의대를 나온 의사는 뭡니까? 딱 환자를 수술해서 고쳐놓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야 그거는 배운 사람이라고 그런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인문학이라는 거는 이 이론만 가지고 하는 거야. 이론만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응? 아 이론이야 머릿속에서 담겨져 있는 건데 머릿속에 담겨지는 걸 어떻게 참.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담겨 있는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 이론만 가지고 나불대는 거. 이것을 공산주의에서는 배격한다는 얘기예요. 유물론. 이것이 바로 유물론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유물론. 이 공산주의 사상에는 언제나 이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이게 많아가지고 이 입만 나불거린 거, 요런 사람을 공산주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이 유물. 여러분 유물이란 게 뭡니까? 이슬유, 응? 한문으로 이슬유 물건 물자다 이거야. 그러면 딱이 컵이라는 건 존재하는 물건이잖아요. 딱 눈으로 보인다 이거야. 딱 눈으로 보여. 이것이 바로 유물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을 중시한다 이겁니다. 공산주의. 응?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주둥아리를 놀리는 이론. 응? 그런 거는 이 공산주의에서는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참 재미난 얘기죠. 변증법과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변증법은 헤겔이 말한 시대 정신이란 대명사로 풀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철학, 인문학에서 그 철학이란 그 학문 있잖아요. 철학, 논리학. 이게 뭡니까? 철학, 논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철학이나 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뭐 용접을 할줄 알겠어요? 쇠붙이를 깎을 줄 알겠어요? 나사를 조일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논리학을 전공한 사람 보고 저는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이런 천리학이나 철학이나 논리학 이런 학문들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라고. 머릿속에 있는 이론.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이론은 어떻게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독일 고전학파는 형이상학의 시대 정신이 존재하여, 어? 형이상학. 내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또참 그런 겁니다. 이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눈에 안 보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세계를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형이하학이라는 건 형이상학에 반대되는 개념이 형이하학입니다. 형이하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컵은 눈에 보여. 지금 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든요. 스마트폰은 딱 눈에 보여. 형광등도, 이 스탠드 형광등도 딱 눈에 보여. 뭐야. 핀 마이크도 딱 눈에 보여. 아주 딱눈 뜨면 보여. 확실하거든. 그게 형이 하악이고, 형이 상악이라는 개념은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야. 아니, 뭐, 뇌에 담겨 있는 이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머리를 잘라서, 그럼 이 뇌에 담겨져 있는 이론을 눈으로 보겠다 해가지고 내 머리를 한번 잘라보셔. 이론이 보입니까? 머리를 잘라도 이론이라는 건안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런 걸 갖다가 형이 상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형이 상학의 시대 정신이 존재하여 역사의 변화는 곧 시대 정신의 변화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관념적인 시대 정신이 아닌 벨 에포크 시대의 영향을 받아 지식과 과학 그리고 물질적 생산 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대가 바뀐다고 설명하였다. 즉,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처럼 형이상학적인 정신이나 이념 등의 관념론적인 상부구조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경제적 생산력과 사회계층의 변화를 비롯한 하부구조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중요한데 들어보시오. 우리나라 조선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조선시대를 봅시다. 조선시대에는 뭘 중요시 여겼느냐? 사람이 뭐, 손에다 무슨 기름을 묻히고 이런 거를 다 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만 가지고 나불거리는 이론만 파는 사람을 양반이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학 교수, 어? 이론만 가지고 가르치는 대학 교수, 그다음에 뭐 장관, 어? 이런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했으니 그런 사람들만 양반이라고 우대를 했으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아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과 계통의 학문은 아주 눈앞에 딱 결과물을 내놓는다. 보이는 딱 성과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아무리 볼래도 보이질 않아.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요구만 한 거야. 입만 가지고 놀린 거야. 근데 조선시대는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놓는 학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대한민국은 이 공학이나 과학 이런 걸 중시하잖아요. 카이스트 대학도 있잖아요. 거기서 뭘 가르칩니까? 카이스트 대학이라는 건 그거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는 내놓는 그런 공학을 가르치는 게 카이스트거든. 딱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는 형이상학 이렇게 이 머리에 지식이 쌓여가지고 요 주둥아리만 놀리는 거, 어?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눈에 딱 보이는 이과 계통의 학문들이 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논리를 주장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과 계통의 학문, 과학 계통의 학문, 공학 계통의 학문, 뭐 의학 이런 거는 딱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한다고 얘기했지만 공학을 전공한 공학 박사는 연구를 해서 딱 기계를 만들어내. 기계를 만들어내니까 딱 눈에 보인다. 의사는 환자를 딱 수술해서 살려내. 딱 눈에 보인다.
그게 바로 역사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요 논리만 가지고 요 이론만 가지고 요거 나불대는 건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주장한 것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공산사회라는 것은 요게 많아가지고 요 주둥아리만 놀리는 사람들이 환영을 못 받는다. 아. 눈에 안 보이거든. 눈에 안 보이는데 요 주둥아리 놀리는 장난질은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공산주의에서는 별로. 그것이, 즉, 말해서 그것이 유물론이다. 이런 얘기. 유물. 참나, 이게. 재미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배짱 있게 얘기를 할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구독을 눌러주쇼. 좋아요를 눌러주셔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내가 조회수가 한 명이든 조회수가 안 나와도 조회수가 빵이라도 난 계속 유튜브를 한다 이런 얘기야. 그게 뭐냐면은 내가 뭐 유튜브에서 수입이 나와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나는 구독을 눌러주기 했으면 눌러주고 구걸 안 한다 이겁니다. 아니 좋으면 누르고 안 좋으면 그만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잘 참 그런데 하여튼 갑시다. 그래서 마르크스 헤겔의 변증법처럼 형이상학적인 정신이나 이념 등이 관념론적인 상부구조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경제적 생산력과 사회계층의 변화를 비롯한 하부구조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렇다고 상부구조는 살아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움직인다는 이론이며 이는 영혼 같은 정신이나 관념 등을 부정하고 오로지 물질적인 것만이 세상을 이루고 결정한다는 종래 유물론은 주장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계속 내가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공산주의는 눈에 보이는 걸 확실히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눈에 안 보이는 뭐 영혼, 종교 이런 걸 가지고 떠드는 거,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성경에 나오는 요 논리만 가지고 요 설교라고 요것만 가지고 놀린다. 공산주의는 그런 걸 완전히 배격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라. 결과물을 내놔라. 그것이 바로 유물론이에요. 의사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딱 살려내라. 공학자처럼 기계를 연구해서 만들어내라.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중요시하는 게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즉 해결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은 당대의 인민들이 원하는 정확히 풀이하자면 무의식 중에 바라는 시대정신으로 나아간다고 풀이하였는데 마르크스는 여기에다가 유물론을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는 변증법에 따라 변할 것이다. 단 앞으로 미래에는 공산주의 공동체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역사 변화의 과정에 적용한 사적 물론이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이런 유물론을 적극 수용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이 이념적 지표로서 체계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국가 내에서도 이 공산주의적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요즘에 전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면서 하마스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 팔레스타인과 아주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접해 있던 그런 곳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에 어떤 게 있었냐면 키부츠 마을이 있었던 겁니다. 그 키부츠 마을을 아주 하마스가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키부츠가 뭐냐면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농부들이에요. 그 키부츠에 살고 있는 농부들이 이제 그 키부츠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농부인데 농부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키부츠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 키부츠 마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키부츠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국가 이스라엘의 일부분이었던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국가에서도 공산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좀 있긴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키부츠였고 이스라엘의 키부츠 같은 그런 그 농장을 공동에서 공동농사를 짓고 사는 공동체 마을이 이스라엘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뭐 어디 뭐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인가 거기에도 그런 공동체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내용 내용도 넘어가고 근황 근황도 넘어가고 비판 반론 그래서 이제 이론 봅시다. 그런. 여기의 비판은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도 혼재되어 있다. 감안해 보시길 바란다. 이미 세부적인 비판은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단순한 도식화로 인해 교조적 도그마가 발생했다는 점이 있다. 적벽내전과 냉전기를 거치면서 전시 공산주의 체제가 확립하였고 노동자 국가를 천명한 국가들은 상부 구조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일종의 독트린으로 간주하였고 결국에는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이데올로기 민주정이 아닌 이데올로기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가 뭡니까? 노동자 농민의 계급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을 위한 민주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위한 독재 정치를 펼친 것이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조적 도그마.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단순한 도식화로 인한 교조적 도그마가 발생했다는 점이 있다. 교조적 도그마.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느 한 이론이 생기면, 어느 한 이론이 생기면 그 이론에 대한 반박, 그 이론에 대한 허구성, 이런 것도 동시에 이제 중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승열이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하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이가 건국 대통령이야. 요즘 영화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건국 무슨 거라고 해가지고 건국 이승만이라고 해가지고 이승만이는 건국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땅에 자유민주 체제 국가를 세운 아주 영웅적인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는 과연 그럴까? 이승만이가 4.19도 초래한 사람이고 3.15 부정선거도 초래한 사람이고 이승만이가 잘못한 과오도 또 얼마나 있느냐 많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이 모든 걸다 이렇게 사사령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설려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이론만을 종교화시킨다. 종교처럼 신봉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국가에서 이렇게 여러 사상이 존재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 생각이 존재한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을 반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동. 반동이라는 들어보죠. 반동이라는 게 뭡니까?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해라. 한 가지만 종교처럼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교조적 도구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이 변증법적 유물론, 이 사상 외에는 어떤 사상도 쓰레기요. 소용없는 거다.
오로지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만이 종교적인 그거다 이거. 아주 종교처럼 떠받쳐야 된다. 그게 교조적 도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를 이렇게 어느 한 사상을 아주 종교처럼 떠받치는 거, 이것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적백내전과 냉전기를 거치면서 전시 공산주의 체제가 확립하였고, 노동자 국가를 천명한 국가들은 상부 구조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일종의 독트린으로 간주하였고, 이미 제2 인터내셔널 시절부터 에드와르트 베른슈타인은 아예 공산주의 핵심 강령인 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을 부정하였고, 사유재산과 자본주의를 종속시키면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면서 레닌주의와 좌파 공산주의 등 마르크스의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던 이론가들과 피터지는 논쟁을 벌였고, 전형적인 제국주의 전쟁이었던 1차 대전에서 찬성을 보내며 제2인터내셔널을 파탄내는 데 일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인물인 에듀아르트 베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 공산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 계급투쟁 이런 거를 아주 강력히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사상에 이 아주 요체가 되는 그런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거를 계급투쟁 이런 걸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측면에서 공산주의라는 사상에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에르하르트 베른슈타인은 이건 뭐 반동, 죽여야 할 반동 중에 반동이야. 그렇잖아요. 예? 논리의 교조화, 사상의 교조화, 그거를 이 공산주의가 요구하는데 변증법적 유물론만이 최고의 아주 종교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아이 에르하르트 베른슈타인이라는 놈은 이걸 부정하고는 변증법적 유물론도 부정을 하고 이렇게 계급투쟁도 부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야 저놈 죽일 놈, 저거 죽여야 할 반동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계열에서 계량주의자라 불리며 경멸과 멸시를 받았고, 사적 유물론 그리고 전면적인 국유화 및 국가통제 경제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지금까지 두 진영은 100년이 넘어가도록 반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게 어느 한 사상만을 최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 교조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무슨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사막의 나라 이 중동 지방이 계속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중동이 화약고다. 계속 중동은 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순위파와 시아파가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이 순위파와 시아파가 싸우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이 생각만이 최고야. 너는 죽어야 돼. 너가 그런 생각을 해?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서양에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예수잖아요. 기독교 사상을 앞세우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그런 기독교 사상이 그건데, 오히려 십자가를 앞세우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상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목사거든. 그런데 딱 이렇게 보면 이 스님이 나무아미 타보를 부르짖는 스님이, 아이 저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거는 틀렸어. 그래가지고 기독교와 불교가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 오로지 보십시오. 성경에는 예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응? 불교도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럼 달라도, 달라도 이웃처럼 친히 살아야죠. 그게 예수의 뜻이거든. 근데 나는 기독교니까 다른 건 인정 못해. 불교를 공격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얘기하는 게 어느 한 사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해 단순히 유물론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다. 삼인주의자와의 반목은 사설 법사멸론과 국가의 소멸에 대한 견해 차이에 기인한 경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좌우간의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자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추상적인 표현을 자주 써서 21세기인 오늘날까지도 해석에서 뚜렷한 견해 차이가 있다. 물론 이 역시도 변증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전 경제학이 애덤 스미스 때의 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케인즈주의라든지 신자유주의라든지 양상을 변천해왔던 것처럼 사회주의 실현의 방식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도 수많은 학파를 낳으며 다양한 견해를 다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41분을 경고했단 말이죠. 하여튼 뭐 관련 문서라고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이거는 뭐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현대공산주의에 대한 평가 뭐 관련 문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이거를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네, 안 했습니다.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에는 내가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 내용 근황 네. 여기 정반, 내가 얘기했던 정반합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한 게 이론을 했습니다만은 내용에 대한 걸 안 했습니다. 내가 이 빠뜨렸네. 그래서 그 다음 주말에는 그 이 변증법적 내용에 대한 거를 관해서 이론? 이론과 내용. 그래서 다음에는 변증법적 이론과 내용에 관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